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티모는 하나, 둘, 셋, 넷. 열광탱 티모? 딜은 열광 특성과 요게 우리를 딜을 올려줄 거예요. 우리 딜은 요게 올려줄 거고 거기에다가 탱탱을 그냥 올려서 앞에서 싸우는 용감한 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만 보고 가는 앞만 보고 뛰어가는 열광탱 티모 그러게 한번 가봅시다. 보고 드립니다. 특성걸 탱을 안 가고 그러니까 특성까지 탱을 가면 뭔가 약할 것 같으니까 특성은 딜 특성을 가가지고 딜을 조금 올린 다음에 아이템을 탱을 가면서 중용의 미덕을 딱 이렇게 맞춰보는 딱 이런 균형을 미추는 탱과 딜의 균형이 아주 멋진 열광탱 티모를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 이놈이 생각보다는 내가 참 말이지. 알다시피 갈리오라는 놈은 은근히 딜도 좀 되는 탱이에요. 아이고 못 먹었다. 자 자 이정도만 때려도 충분히 이득이에요. 딸피를 만들어 놓으면 잡고 못잡고를 떠나서 자 이게 가르반이 다시 살짝 올줄 알았는데 바로 일단 빠졌고 한번 집에 보내야 돼. 그리고 이제 전멸을 제가 보면은 특성을 그렇게 길특을 들더라도 그 스펠은 또 텔을 들어서 지금 중령의 미덕이 지려요. 몰라라. 아니 자르반이 아직까지 지금 저기 있는데 빼 좋지 않아 싸우면 병명 왔나보다. 자 지금 들어가면 안돼. 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멀리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거든 당연히. 어 뭐야?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씨. 자, 이건 생각을 전혀 못했지? 앨리스까지야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이쪽을 갑니다. 요거부터 자 이거부터 가는 이유는 헤르메스를 그냥 빨리 올려서 자 아마 탑에 자주 올 것 같아.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로 올 정성이면 이놈들은 탑에 상당히 좀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템사 돈이 없냐? 한 90% 앨리스예요 이건. 아니면 피즈인데 피즈는 미드에 있으니까 90% 앨리스로 보면 되겠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CS를 지금 안 가고 그냥 계속 캐기고 있는데 일단 이유는 모르겠어요.
딱히 그냥 머리 어 그 뭐지 무리해서 밀지만 않으면 뭐 크게 손해 본 거는 없죠. 이러면 자 그냥 이제 집에 간 것 같으니까 자 좀 밀고. 에이씨. 자, 뭐 하나 보자. 아이템을 일단 얘는 뭐 가는 거지 저거? 뭐 가는 거지? 이쪽인가? 이쪽 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나가올 거야. 자, 없으면 그냥 없다 한 번 좀 내주고. 어, 씨. 아 타이밍 진짜. 네 땡깁시다. 앨리스가 좀 멀긴 하네 지금은. 보고 드립니다. 어차피 스펠은 테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돈 모이면. 자 그냥 계속 당기고 파밍. 이게 너무 당기면 제가 밑 막 밑으로 날아가기는 좀 편한데 우리 편 상황 보면서 당기면 얘가 CS를 못 무요. 자 저런 식으로밖에 못 먹죠. 네 일단 자 도발까지 빠졌고 계속 해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 자, 요 정도 패놓으면 집에 갔다 테스트겠지? 자, 미아플 한번 하고 쉔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그 집에 갔다가 궁으로 오는 애들은 근데 바로 또 안 오네? 테를 초반에 썼나? 아니면은 텔 믿고 딴 라인에다가 궁 쓰고 텔로 오고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왜 안 오지? 너무 안 온다 싶어서 그냥 씁니다. 서서 밀고 자 아직도 안 와요. 뭐지? 뭐 하다 왔지?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자 일단은 얘가 마방 쪽으로 가면 사실 나도 그냥 마방 쪽으로 가는 게 그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돼요. 살아남는 데는. 그냥 CS 조금 포기하고 걸어가자. 넷. 그렇지! 두 개만 흘렸다. 자, 그리고 결국은 딜을 아예 안 갈 순 없어. 우리 하이브리드하게 패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밑에서 싸움이 나면은 텔로 갈 수는 있는데, 안 갈 겁니다. 드래곤 먹혔죠? 그러면 높단 소리지? 자, 계속 때릴 만큼만 조금씩 때려놓고 그거 좀 따가울 거야. 좋았어. 자, 이놈이 CS를 못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미안.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안 보이면 그냥 무조건 쳐야 돼요. 얘나 투페나 이런 애들은 내 눈앞에 잠깐 안 보이면 쳐야 돼. 이걸 왜 쳐야 되냐? 우리 팬을 죽지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 팬이 지랄하면은 봐라 핑 찍었다 이겁니다. 그거의 의미는 우리 팬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거 보고 사는 애들도 있어. 근데 거의 없어. 매우 매우 드문 확률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팬이 지랄하면 봐라 이거 용도예요. 안녕. 자, 어차피 바로는 못 잡아요. 쟤는 돌진기를 놔주길라고 빼지 않는 한은 안 되거든. 돈 좀 더 모아서 그냥 헤르메스랑 같이 사자. 확실하게 안전하게 이거 하나 마방 올라가는 정도로는 살 수가 없어. 놀려라 씨. 자, 엘리트 여기. 그러면 좀 밀어도 돼요. 자, 800에 400. 1200. 1200 얼마 해가? 봅시다. 자, 앨리스가 아까 미드에 있었는데,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금쯤 이제 올라왔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조심. 전멸이 있기 때문에, 안 죽긴 할 텐데, 애지간해서는, 아까도 근데 안 죽을까라 생각했는데 피지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뒤졌잖아. 자, 그러므로 확실하게 야!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자, 사람이 이렇게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위험해. 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야 이런 걸.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나도 일하는 이유가 이 계정이 한 번씩 지금 살살 연승하고 나서부터 까딱 막 플레도 나오고 한 번씩 전신에 다이아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쪽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부실 그냥 한 딱 요 정도 만나는 피크네아 골드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로밍을 안 와. 근데 아까 초반 로밍도 그렇고 인간들이 좀 짜증나게 로밍을 와서. 자, 예, 뒤에 앨리스. 자, 제가 그래서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자, 요정도 하면 이제 순삭은 안 돼. 마방이 높아서 피는 없어서 애들이 달라들 수는 있는데 다이브를 해도 순삭을 안 당한다. 그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나가요. 우리 정글도 이 정도 되게 잘해주고 있어서. 자, 탑은 이제 CS 차이 조금 벌어졌죠. 어디가? 그렇지? 왜 이렇게 자주 와? 응? 자, 피즈 노궁이라네요. 그럼 뭐 딱히 무서울 건 없지? 이거 자, 집에 한번 보내자. 자, 요정도 두들겨 놨으면 안가? 자, 안가면 그냥 밀어붙여! 왜 밀어붙이냐! 집에 안가면 내 개이득이지 뭐. 만화도 없고 피도 이제 슬슬 없어서 CS도 먹다가 이게 흘릴 것 같은 분인데 그죠?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돌아봐야 되니까 두다닥 밀고.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어? 사람 잡겠는데? 네,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피지가 올라오고 있어서 안 가요. 애는 딸피인데. 이거?
어우씨 레드불 미친.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어서 때렸는데 빠지네. 현명하네. 저 친구가 달라들었으면 죽였어. 아이템 자체가 보면은 워낙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자 이게 더 가면 안 돼요. 얼마나 궁 쓰고 싶겠어 이 친구가. 이제야 드디어 궁을 쓸 수 있다고 좋다고 궁 써서 날라옵니다. 안 돼. 싸우면 안 돼. 갔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망치를 들고 슬로우를 걸 것이냐. 아니면은 루난을 들고 새놈을 팰 것이냐. 아, 요건데. 보통 얼망이 제일 무난한 선택입니다. 피통이 올라가기 때문에 덜 뒤지고, 슬로우를 걸기 때문에 한 놈 물면 확실히 패요. 얼망이 제일 무난한 선택이에요. 오호호호호 적응형 투구를 갖군.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만 갑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빼야 돼 아저씨. 아저씨 빼야 되는데. 자 난 못 가. 자 상황을 보면 미드가 많이 밀렸어요. 미드가 심지어 피즈가 탑에 엄청 로밍을 온 걸 한번 빼고는 따살긴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피즈가 좀 잘한다고 보면 되고, 애니비아는 못하는지 안 못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애니비아 자체가 수비를 잘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아요. 우리한테 나쁠 게 없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지금 얼망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차피 아이 미리 밀어야 되나? 아 꺼져 이 미친놈아! 똑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딴 건 몰라도 뒤진 놈한테 오다 안 받는다. 꺼져. 이거 밀어봐야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1차 하나를 밀었고 얘가 하나를 못 밀었거든? 밀어봐야 갈리오가 왔다갔다 하면서 파밍하기 편하지. 안 미는 게 갈리오 입장에서는 짜증나. 오히려 갈 데가 없어서. 자 이거 가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 오더는 존나 잘하고 있을 때 해야 돼요. 중간 할 때 오더 해봐야 기분 나빠. 말이 오더지 씨. 그냥 명령질이지. 자 그리고 이거 가길 잘했다. 자, 피즈가 이쪽에서 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쾅쾅쾅쾅쾅쾅. 자 이거 어쩔 수 없었어. 궁도 안 썼어 저거? 가서? 얘 궁굴 되게 길거든요? 자, 전 안 죽어요. 얘 딜에 멀리 가는 거 맞고 가까이 있는 건 싸워서 이깁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 그냥 멀리 그거 탈까봐. 자, 그거 막았고. 자, 이러면은 얼방 가는 게 맞아. 아, 뒤진 놈이 내 CS를 먹는다. 안 돼! 내가 돈 벌 거야! 아, 좀 갔으면 좋겠는데. 터졌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저 노궁이라서 잘 쓰세요. 근데, 오, 궁 벌써 돌았어? 자, 타버리고. 자. 아니! 뭐하냐 얘?
뭐해? 애니비아는 답이 없어요. 일단 애니비아는 답이 없고 자르만 들어가는 건 되게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가. 얘도 나름 템 잘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 믿을 만한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진짜 아니야. 한동안 맞는 거 보고 들어왔어요. 그냥 바로 버리고. 그리고 내 CS 먹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망할 놈이? 망할 놈이 시팔 놈이 CS라도 안 쳐먹어야지. 놈이 CS만 쳐먹고? 그죠? 빈강은 하여튼 닭들은 다 좀 그래. 왜 항상 닭들은 좀 그럴까? 주원은 없습니다. 주원은 없어. 그냥 왜 그런가 해서 그랬어. 자, 그리고 랩업은 되게 잘 됐어요. 그래도 탑에서 운영하면서 되게 이제 한타하러 가서 문안 들고 문안은 좀 나오고 나서 가는 게 좋은데 자, 쉴데 없이 끊기는 게 좀 덜해야 되는데. 오, 한 대만 더. 한 대 더. 에이. 죽었다. 오, 살아왔어. 자, 한타를 가면 제가 도움은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제가 도움이 되는데. 이거 좀 나가올 거야. 드래곤 1분이니까 조금만 돈 더 벌고 갑시다. 자, 근데 여기서 너무 까불면 안 돼. 저쪽이 잘 큰 애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깝치지 말고 적당히 자르반 뒤에서. 이게 잘 컸을 때는 티모가 자르반 앞에서도 깝칠 수 있고 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자르반보다 내가 더 단단해 지금. 자르반 뒤에서 까불면 자르반이 앞에서 죽을 것 같아. 피통이 아 2200 어 뭐야 얼마니 너 1800밖에 안 돼. 아이 정말 너무 약하구나. 어 이거는 잘하면 잡지만 잘하면 죽지. 네. 자 그래도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했는데 추가 타가 없네. 자 라인 밀어. 나름 밀어놓고 왔는데 애매하죠? 자 드래곤 20초니까 가까이 있는 CS 그냥 먹어버리고 100% 이거 먹으러 가거든요. 애들 이 정도나 비교해 보면 어차피 막으로는 볼 거예요. 자 가자. 아 이게 무리해서 가기는 또 갈리오가 있어서 안 가요. 무리해서는 간다. 어? 갈려가 버렸어! 자 우리는 갈려를 패야되지 당연히. 자 이 뒤에 누가 올지 몰라요. 그냥 가요. 그래도 불로 걸면서 가요. 계속 난 단단하기 때문에. 자 얘도 최대한 따라가고 불로 걸고 됐다. 잡았다. 자, 넌 도망을 갈 수 없어. 딜하지 않은 자 먹지 말라. 그런 거 모르나? 딜도 안 한 놈이 말이야. 저런 걸 먹고 있어. 딜을 하지 않은 자 먹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먹을 수 있는데 애니비아를 못 믿겠다. 애니비아 개짓거리 하면 그냥 우리 죽이라더라. 자, 오메. 우리 아까보라. 자, 전멸 뺐으니까 전멸 이닛이 없어요 이제. 놀랍게도. 아, 아깝다. 지금 꼬라박았으면 제일 좋은데. 아, 이게 되게 고민되는 게, 내가 룬안으로 3명 때릴 상황이 안 나온다 싶으면 사실 이걸 가는 게 되게 편한데, 마방도 깎고. 근데 룬안 때릴 상황 무조건 나오겠죠. 자, 그리고 AP AD인데 AD가 크리티컬 쪽인데 지금 AP는 마방은 충분하거든요. 제가 갑시다.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여기서 란도인. 란도인 하나 완성시키면은 마방도 한 150, 방어도 한 150 얼마? 거기다가 세놈 때리고 공속도 빠르고 좋아요. 랜도인입니다. 깔아야지 이럴 때. 아까 얘기했잖아. 특성으로 딜을 올리고 탱으로 탱을 올려서 아주 균형 잡힌 식단을 올려주겠다 지금부터. 균형 잡힌 티모입니다. 균형 잡힌 티모. 탱 티모긴 하지만 템은 탱이지만 어? 마음만은 딜이라고. 그리고 딜 아마 1등일 거야 지금도. 자, 안 보여요 애들이. 안 갈래. 이 때리면 갈리오다. 때리면 갈리오. 뭐? 애니비아가 좀 가까워요. 그래도 월건? 호나님 월건이셨어요? 됐어. 유치아 뺐다. 전멸도 뺐고. 다 뺐어! 니꺼 내가 다 뺀. 그 사이에 물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군이 당했어. 물려 죽었죠? 어, 이 사람들 정말. 가서 다 물려 죽고 그래 왜. 오! 나쁘지 않았다. 따라가서 살려야 돼. 자, 살리지는 못했고. 자, 그 사이에 포탑 하나 깼고. 나쁘지 않아요. 하나는 죽었는데 바론이 먹힌 거 아니기 때문에. 쓰렌치 놈 누구냐? 뒤져놓고 지가 치네.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만 두들기다가 깨지는 못해요. 조금만 두들기다 가는 거예요. 시간만 끌다가. 저긴 또 내가 언제 버섯 깔아놨지? 언제 저기 버섯 깔아놨을까? 예! Yeah. 항상 그렇지만은 못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뒤지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채팅을 많이 합니다. 확실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캐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채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놈일수록 채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이론이죠. 계속 쳐 뒤지니까 할 게 없으니까 채팅을 하는 거지. 스랜도 좀 치고. 오케이, 싸움 났다. 가자. 아이고, 먹긴 뭘 먹어. 아재들 운영이다. 죽지 말거라. 나는 테를 아주 운영적으로 쓰기로 생각을 했다. 먹어, 오면. 애들 오면 바로 먹어. 애들 오면. 자, 피즈가 지금 오고 있었는데.
깔끔한 게 깔아놨고. 야! 나의 엄청난 이동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 난 분명 아까부터 처먹으라고 대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가면은 이미 늦었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다시 밀어서 어그로라도 겁니다. 저 늦었어요. 이게 안 돼. 먹으면은 기적이다. 먹으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 무궁화 삼천리 화려왕사! 각가 싸움에서 이기다니! 이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강타 찌렸구요? 이야 나무 올려봤는데 그걸 먹었어. 잘했어. 장하다 자르만. 너는 존나 잘하고 있는 거다. 이걸로 모든 너의 실수는 다 끝났어. 그 프로도 답이 없어요. 어차피 오메 이런 연화 깨고 꺼져. 둘러 맞춰 드세요. 나한테 오지 마요. 자 완전 크리티컬이죠. 저거 자 난 이거 갖고 일단 하나는 뭐하지? 정말 못 막아. 어차피 못 막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3년이 진짜 잘 못 면다. 자 피즈가 여기 있죠. 끼지마. 못냈어. 뭐 존내 강력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아 이건 둘 다 그냥 뭔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자 여기 못 가요. 자 2차 밀러 갑시다. 이거 2차 그냥 밀 수 있겠다. 자, 깔아두고 바로 오네 나한테. 바로 와요 애들이. 자 그래서 그냥 쭉 빼면 돼요. 자 다시 빠졌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그 여러분 점수 올라갔을 때 운영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극딜템이 아니라 탱템 섞어가는 방식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식이든 뭐든 잘 맞추는 애들이 있어서 못 피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못 피하면 처맞을 만큼은 처맞아야 뭐가 되거든요. 어이씨 놀래라. 자 마지막은 기사의 맹세 갑시다. 아 기사의 맹세가 아니고 그 과거에 가서 제 애들 사이로 그냥 들어가 주기만 하면 해결돼요. 시가봇을 가고 계신데 생각보다 제가 자 일단은 얘가 못 날아간 것만으로도 나쁠 건 없었고 자 아래 동네도 이 정도면은 이제는 이길 거예요. 워낙 타워를 많이 밀어놔서 돈이 유리하거든. 킬은 비슷하지만 자 이번에는 쟤 안 때리고 타워 때려서 자 다 깨면 돼요. 이건 볼 사람이 없어. 미니언을 딱 보니까 애들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아 가방이라도 좀 깎아보야. 그. 자 두들겨 놓으면 나쁠 거 하나도 없어. 항상 해놔가지고 나쁜 건 없습니다. 해면 무조건 좋아요. 자 그리고 블루가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얼어. 자, 이거 뭐야, 먹으면 됩니다. 얼어요, 애들이. 자, 보니까 그냥 먹어버리고. 그, 우리 불러나 쳐 드시지? 야, 딜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새끼는 딜은 제대로 안 하면서 처먹는 거 더럽게 많이 처먹네. 남의 거. 집에 나갔다 와야겠다. 일단 여기, 여긴 밀어야 되는데 다 밀었거든요? 아 제발. 호호호호호. 안 나왔네. 이건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사히 가져가고. 왔다 탱팀어! 가자! 가자! 내가 탱이요! 내가 바로 탱팀어다! 니들이 때린다고 뒤질 것 같아? 죽어! 힘들 딜엔 안 죽어요. 님들 딜엔 안 죽어요. 됐다. 자, 끝! 탱팀 오나, 자식들아! 같이 하나씩 주고받았네. 아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버섯 밟고 뒤져주셔서 참 감사하고, 의외로 이 정도면 우리 편들 다들 근데 밥값은 했어요. 뭐라 뭐라 그러긴 했는데 밥값은 다 했어. 네, 아씨, 네가 제일 정상입니다. 여러분, 탱팀오는 딜이 잘 나옵니다. 100%예요. 아, 지긴 졌다. 얘는 내가 쓰레기라 그랬지. 진짜 쓰레기 맞죠? 딜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한게 씨발 딜하는 꼬라지를 내가 본 적이 없어. CS 쳐본 거 막 뭐였는데 대체. 짜잔! 어, 많이 맞았는데? 이거밖에 없지. 왜 받은 피해량이, 물론 피해 감소량이 좀 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았네. 하여튼 그래요. 돈은 역시 CS를 많이 먹어서 많이 벌었군. 좋았어. 이게 바로 탱팀오다.